안녕하세요. 케이크 모델 이동호입니다. 먼저 이 케이크에서 이렇게 유명한 케이크에서 또 낚시 브랜드 런칭하게 돼서 너무 기쁘고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제 낚시가 생활 낚시적으로 이제 900만을 넘어섰기 때문에 900만 인구가 K2 낚시복을 한 벌씩은 받고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많은 홍보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저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올해 정확히 음악 좀 감당을 좀 해주시고요. 제가 또 악보가 나오면은 좀 헷갈려가지고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고맙습니다. 말을 이어가겠는데 제가 문득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올해 이제 정확히 이제 5승인데 어찌저찌 이제 걷다 보니까 5승이 되더라고요. 근데 5승이 돼서 제가 K2 광고를 찍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예전에 그 인천 월미도에서 중학교 1학년 때 500원을 주고 토종비결을 봤던 그 기억이 났습니다. 이 K2 광고를 찍으면서. 근데 그 토종비결 그 보시는 그 어르신이 갓을 쓰고 수염을 기르고 우리 예전에 그 동화 속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어르신이었는데 그분이 제 관성을 쓱 보더니 어허 대기만성이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죽을 때 대기만성이 뭐지? 근데 지금 이제 나이 먹어서 보니까 이제 나이 먹을수록 이제 잘 된다 그런 뜻이었는데 그 어른이 저한테 그때 정확히 이야기했던 게 뭐냐면 50부터 잘 된다. 근데 중1짜리한테 13살짜리한테 50부터 잘 된다라고 죽으라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아 그래도 그럭저럭 잘 살았구나. 내가 50이 돼서 K2 광고를 찍었구나. 그 어르신의 그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들도 뭐 제가 말씀을 잊자면 그냥 잘 걷고 있다면, 잘 걷고 있다 보면 지상렬처럼 좋은 일이 많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자리해 주신 모든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요. K2 앞으로 대박나자 하면 우리 기자님들 으라차차 한번 외쳐주십시오. 다 같이 K2 대박나자 그러면